저는 박세문이라고 하고요. 배민커머스 웹프론트 개발팀에서 프론트엔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해보면은 저는 여행을 되게 좋아하고요. 그리고 15년차 개발자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흐르게 된 것 같은데요. 여러 분야에서 경험을 쌓았던 것 같아요. 처음 회사는 브라우저 회사에서 일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단말기 제조나 게임, 여행, 이커머스 쪽에 일을 해봤었고요. 그리고 나서 현재는 우아한 형제들의 조인을 해서 커머스 웹프론트 개발을 하면서 제일 행복하게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을 하기에 앞서서 항상 이야기하는 것들이 왜 일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고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제가 이번에 발표를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마이크로 프론트엔드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볼 것이고요. 이어서 왜 마이크로 프론트엔드를 채택하게 되는지 저희의 이 상황을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렇다면 이러한 마이크로 프론트엔드 아키텍처를 어떻게 설계를 하였는지, 그리고 이 마이크로 프론트엔드 아키텍처를 도입을 하면서 겪었었던 문제점과 해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후에는 도입 이후에 얻은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앞으로 시도해보고 싶은 것, 아직 저희가 도입은 하지 못했지만 모듈 페더레이션을 활용을 해서 시도를 해보고 싶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마이크로 프론트엔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혹시 여기 와 계신 분들 중에 마이크로 프론트엔드 도입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던 분들이 계실까요? 생각보다 몇 분 꽤 많이 계시네요. 네, 마이크로 프론트엔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먼저 웹 어플리케이션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한 2000년도 초반에 그 닷컴 열풍이라고 부르던 시절에는 프론트엔드와 백엔드의 나뉜 개념보다는 두 개가 하나로 합쳐져서 하나의 프로덕트로 웹 개발이라는 이름하에 개발이 되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그런 방식으로 개발이 진행을 되고 있는데, 프로덕트들도 물론 많이 있지만요. 그런데 이렇게 프론트엔드와 백엔드가 같이 합쳐져서 개발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던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배포와 관련된 문제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프론트엔드가 개발이 다 되어서 배포를 했더니 백엔드에서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반대로 백엔드에서 나 준비됐어 하고 배포를 했더니 프론트엔드에서는 그걸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던 상황,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빈번하게 배포 후 핫픽스 혹은 수정된 배포 같은 상황들이 많이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프론트엔드와 백엔드가 같이 존재하다 보니까 프로덕트가 점점 고도화됨에 따라, 커져감에 따라 복잡도가 매우 가파르게 상승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는 새로운 피처를 추가를 하려면 추가를 하기 너무 힘들어지니까 또다시 새로운 프로덕트를 만들고, 이런 식의 무수한 반복이 발생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는 서로 갈라져서 각자의 프로덕트 영역으로 진행을 하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는 서로 나뉘게 되어서 각자의 영역에서 개발을 진행하고 배포를 하고 관리가 되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사이에는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할 도구가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러한 API를 이용해서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사이에서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오랜 시간이 흐르고 이제 서로 간의 프로덕트들이 점차 고도화되고 발전되고 여러 가지 기술들이 나오고 기술들이 좀 더 고도화되는 과정들을 거쳐서 백엔드의 경우에는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하는 아키텍처의 도입으로 인해서 매우 빠르고 혁명적으로 발전되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의 커다란 서비스에서 구현되던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 개의 도메인별로 혹은 분야별로, 피처별로 나누어서 각각의 조그만 서비스들로 나누어서 개발을 진행하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개의 서비스별로 각각 그들이 가지고 있는 피처에 대한 바운더리가 명확해지다 보니까 개발을 하거나 배포를 하거나 혹은 테스트하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의 커다란 모노리틱 시스템으로서의 구현보다는 훨씬 더 편하고 자유롭게 개발이 되고 진행이 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러한 마이크로 서비스의 배경에 있어서는
보시는 이 많이 보시는 고래, 도커의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각각의 시스템, 환경에 대해서 독립된 바운더리를 제공을 해줌으로써 그 안에서 각각의 서비스들이 실행되고 구성되고 배포될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프론트엔드는 이제 좀 더 또 다른 방향으로서의 발전을 하게 되었는데요. 프론트엔드는 컴포넌트를 도입을 함으로써 뭐 가독성이라든가 재사용성 그리고 생산성이라든가 퍼포먼스 측면에서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예전에 웹 프론트 하면 흔히들 마크업 랭귀지를 퍼블리싱하고 백엔드로부터 받은 데이터만을 가지고서 보여주는 그런 렌더링 목적에 찍어내는 지면들 위주였던 프론트엔드 작업에서 이제는 그들 스스로가 각자의 상태를 가지고서 보다 고도화된 프로덕트를 만들고 그런 프로덕트를 유지하고 개발하는 부분에서 많은 발전을 이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문제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백엔드에서 겪었던 똑같은 문제를 프론트엔드에서도 겪었던 것인데요. 프로덕트가 점점 고도화되고 발전되고 다양한 기능을 가질 수 있게 되니까 그에 비례해서 복잡도 또한 많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프로덕트 하나를 새롭게 개발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어디서부터 이 피처를 추가를 해야 할지 혹은 내가 이것을 넣었을 때 영향을 미치는 범위는 어디까지 될 것인지와 같은 사이드 이펙트라든가 의존성이라든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알아보기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론트엔드도 백엔드와 같은 방향의 방향성을 가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바로 마이크로 서비스를 프론트엔드에 도입을 하는 개념인데요. 하나의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즉 백엔드 API의 마이크로 서비스에 대응하는 하나의 프로덕트, 즉 푸드 도메인을 위한 백엔드 서비스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서비스에 해당하는 프론트엔드, 커머스, 이벤트, 카트, 프로모션, 그로서리, 스토어 같은 각각의 서비스에 해당하는 백엔드의 마이크로 서비스의 아키텍처에 해당하는 프론트엔드 프로덕트가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각각의 서비스에 맞춰서 프론트엔드는 구분이 되어서 나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복잡도는 많이 줄어들 것이고 각각의 서비스 도메인에 맞는 작업만을 하다 보니까 서로 백엔드와 프론트엔드 간의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도 보다 도메인 중점적인, 그러니까 도메인에 전문가들이 모여서 개발을 할 수 있고 그렇기에 불필요한 의사소통이라든가 혹은 어떠한 디시전을 만드는 데 있어서 보다 효율적인 방향을 다가갈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희는 왜 우한형제들에서 마이크로 프론트엔드 도입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지 저희의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그 전시 영역에 대한 관리 어드민을 가지고 있는데요. 전시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곧 우리 배달의 민족의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보여지게 되는 사용자에게 보여지는 부분들에 대한 관리, 어떤 항목이 보여질지 말지 혹은 어떤 이벤트가 보여질지 말지와 같은 것들에 대한 디스플레이를 관리하는 여러 개의 서비스별, 도메인별 어드민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관리 측면에서는 각각의 서비스의 어드민에 접속을 해서 인증인가, 즉 그 해당 어드민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가 혹은 특정한 메뉴 혹은 특정한 동작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서 해당 어드민을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발 시에는 각각의 프로덕트별로 접근을 해서 각 프로덕트에 해당하는 피처라든가 혹은 수정사항 등을 반영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미래를 생각해 보았을 때 만약에 사업 영역이 확장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즉 현재 몇 개의 서비스로 진행되는 것들이 수십여 개, 수백여 개의 서비스로 확장이 된다고 한다면 보시는 것처럼 애드민이 쭉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N개의 도메인만큼 확장을 한다고 했을 때는 N개의 어드민이 구성이 될 것이고요. 그렇다면 N개의 어드민별로 각각의 인증, 인가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N개의 어드민별로 개발에 대한 관리, 피처에 대한 관리가 필요할 것이고 이는 곧 운영과 관리, 개발의 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원인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이러한 상황을 맞이할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이러한 어드민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수십여 개의 탭을 띄워놓고 각각의 탭에 해당하는 어드민에 들어가서 관리를 한다던가 작업을 한다던가 하는 상황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시 영역에 여러 가지 어드민 부들에 있는 전시 영역을 하나의 전시 영역 어드민으로 통합을 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즉 하나의 호스트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여러 개의 리모트 어플리케이션에 존재하는 전시 어드민 관련된 지면을 호스트 어플리케이션에서 보여주도록 하는 작업을 한 것인데요. 이렇게 진행을 했을 때는 호스트 어플리케이션 하나만을 관리를 하게 되고 각각 해당되는 팀들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면들을 임포트해서 사용을 하면 되는 구조다 보니까 N개의 영역으로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관리의 부담은 호스트 어플리케이션 하나 그리고 이와 관련된 모듈 페더레이션 관련된 영역에 대한 관리만을 하면 되기 때문에 부담이 보다 줄어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마이크로 프론트엔드의 도입이 모든 상황에 항상 정답일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보았는데요. 물론 복잡화되고 고도화된 프로덕트의 대상으로 마이크로 프론트엔드 개념을 도입을 하는 것은 큰 이점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운영이나 관리, 유지보수 측면에서 큰 이점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만약에 이 프로덕트가 처음 시작하는 프로덕트라고 했을 때는 과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마이크로 프론트엔드를 개념을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코드 베이스, 그리고 러닝 커브, 그리고 기타 관련된 구조에 대한 학습이나 이해, 준비 같은 부분들에 있어서 비용이 분명히 만만치 않게 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에 일정 수준의 고도화된 프로덕트의 이전 상태에서는 마이크로 프론트엔드 도입은 오히려 득이라기보다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발생되는 문제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의 프론트엔드 프로덕트를 여러 개의 프론트엔드 프로덕트로 나누었을 때 이 각각의 어플리케이션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은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걱정이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 처음으로는 네, 프로스를 전달을 해주는 것을 생각을 해보았었는데요. 하나의 메인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네, 리모트 어플리케이션들, 저기 보시는 것처럼 카트와 프로덕트 리스트라고 하는 두 개의 리모트 어플리케이션을 불러와서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한다라고 했을 때 코드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카탈로그와 카트 쪽에 프롭스로 네, 스테이트에 대한 값과 세터를 전달을 해주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익숙하고 매우 허용 가능한 패턴으로서 호스트와 리모트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진행을 할 수 있지만 이는 곧 우리가 일부러 나눴던, 분리했었던 두 개의 어플리케이션을 다시 프롭스를 통해서 커플링을 만들어주고 의존성을 만들어주게 되고 그리고 프롭스의 변경으로 인한 불필요한 리렌더링을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진행을 하였을 때 호스트와 리모트는 같은 프레임워크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반드시 붙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생각해 본 것은 스토리지 API를 이용한 것입니다. 브라우저에서 제공해주는 로컬 스토리지 혹은 세션 스토리지를 이용해서 구현을 하는 것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브라우저에 존재하는 스토리지를 이용해서 두 개의 리모트 어플리케이션은 서로 간에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스토리지의 get 아이템을 통해서 데이터를 받아오고 스토리지의 set 아이템을 통해서 데이터를 셋해주는 방식을 이용해서 우리는 서로 간에 두 어플리케이션 간에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방식은 의존성이 적고 다양한 브라우저를 지원하지만 확장 가능한 솔루션은 아니고 보안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커스텀 이벤트를 이용하는 방식인데요. 윈도우에 있는 디스펜치 이벤트를 이용을 해가지고서 우리는 어드 이벤트 리스너를 통해서 특정한 이벤트를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등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등록된 이벤트에 대해서 다른 어플리케이션에서는 디스패치 이벤트를 통해서 이벤트를 전달을 해주게 됩니다. 즉 하나의 윈도우를 공유하는 여러 개의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이벤트의 등록, 퍼블리시, 그리고 서브스크립션과 같은 구조를 이용해서 비동기 이벤트 기반의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데이터 버스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한 개의 어플리케이션에서 제공해주는 데이터를 여러 개의 어플리케이션을 받을 수 있게끔 확장해도 보다 유리한 구조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커스텀 메시지 버스를 이용하는 방식인데요. 이전에 이야기 드렸던 커스텀 이벤트 방식과 유사하지만 이러한 이벤트를 만드는 메시지 버스를 보다 규격화를 해서 각각의 어플리케이션에 제공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서 비동기 이벤트 기반이 확장에 용이하고 그리고 스트럭처를 구성을 하였기 때문에 잘못 사용할 수 있는 문제나 오류 상황들을 최대한 배제할 수 있는 방식으로서 커스텀 메시지 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의 문제점은 그렇다면 여러 개의 어플리케이션에서 기존에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했었던 프론트엔드의 상태, 즉 리덕스라든가 리코일 같은 스테이트는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또 나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이미 모듈 페더레이션을 적용하는 초기 시점부터 많은 논의가 있어왔고
그로 인해서 일을 어떻게 쉐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쉐어 라이브러리에 대한 방법이 많이 디스커션 되어 왔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서 생각보다 손쉽게 구현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이든 하려고 만들려고 했을 때 들어가는 것을 세 가지 꼽자라고 한다면 만들려고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설계가 필요할 것이고요. 그 설계를 구현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 그리고 이러한 설계하고 구현하는 데 시간, 그리고 그를 위한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즉 우리는 어떠한 새로운 것을 도입하고 만드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 대비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얼마나 될지에 대한 서로의 저울질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기술을 채용을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입장에서는 저희는 이제 모듈 페더레이션을 도입을 해서 저희가 가질 수 있는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도가 더 컸기에 모듈 페더레이션을 적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마이크로 프론트엔드 아키텍처 설계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은데요. 리액트 페이지의 렌더링을 봤을 때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 서버 사이드 렌더링 모두 리액트 컴포넌트를 렌더하는 과정이 존재하게 됩니다. 즉 프로젝트 내에 있는 컴포넌트 모듈을 임포트를 해와서 해당 컴포넌트를 렌더링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프로젝트 외부의 컴포넌트 모듈을 들고 와서 렌더링을 하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보시는 것처럼 렌더 리액트 컴포넌트 과정에서 실제 외부에 있는 컴포넌트에 대한 모듈을 가지고 와서 렌더링을 진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이크로 프론트엔드 개념의 시작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보시는 것처럼 컴포넌트에 대한 로드를 외부에서 직접 특정 버킷에서 가져오는 식으로 구현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를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마이크로 프론트엔드 개념의 도입을 가능하게 해준 모듈 페더레이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듈 페더레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볼 텐데요. 모듈 페더레이션은 한 문장으로 정의하자면 웹 어플리케이션 개발의 코드 공유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코드를 배포 가능한 작은 모듈 단위로 쪼개어서 이 분리된 모듈을 동적으로 로드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기술인데요. 웹팩의 모듈 페더레이션을 이용해서 우리는 이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모듈 페더레이션은 크게 두 가지의 옵션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익스포즈 옵션입니다. 익스포즈 옵션 같은 경우에는 특정 모듈을 다른 어플리케이션에 노출을 하는 기능이고요. 두 번째로는 리모트 옵션이 있습니다. 리모트 옵션은 특정 모듈을 다른 어플리케이션에서 가져와서 로드를 하는 기능이고요. 이를 이용해서 우리는 다른 어플리케이션에 있는 모듈을 가져와서 현재 어플리케이션에서 렌더링을 진행할 수 있게끔 만들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듈 페더레이션을 이용했을 때 장점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는 유연성이 향상된 것인데요. 어플리케이션을 작고 관리하기 쉬운 모듈로서 분할해서 구현함에 따라 필요에 따라 해당 모듈만을 교체할 수 있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은 보다 넓은 유연성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확장성의 향상인데요. 개별 어플리케이션의 크기와 복잡성이 감소하다 보니까 이 어플리케이션을 관리하기가 보다 쉽게 되고요. 그렇기에 이 어플리케이션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고도화하고 확장시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잘게 쪼개진 모듈을 서로 다른 팀 간에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협업 또한 향상될 수 있을 것이고요. 하지만 단점으로는 이러한 모듈 페더레이션 구조를 만드는 데 있어서의 복잡성이 매우 증가하게 됩니다. 즉 의존성이라든가 버저닝에 대한 관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모듈 페더레이션 구조를 가진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기본적인 난이도 또한 있기 때문에 러닝 커브 또한 돌아가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보안적인 문제인데요. 애플리케이션 간 코드를 서로 리모트에서 가져오다 보니까 중간에 스크립트의 인젝션 공격 같은 것들에 대해서 취약해질 수 있는 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적으로 컴포넌트를 외부에서 HTTP를 통해서 받아와서 로드를 하다 보니까 잠재적인 성능 문제 또한 발생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이러한 모듈 페더레이션 도입에 대한 예제를 한번 리모트 어플리케이션과 그리고 호스트 어플리케이션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보시는 파일은 웹팩 컨피그레이션 파일이고요. 리모트 어플리케이션에서 구성되어 있는 컨피그레이션 정보입니다. 즉 우리는 모듈 정보에서 다음과 같이 나누어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리모트 어플리케이션의 네임을 지정을 해주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모듈 페더레이션 플러그인
플러그인을 웹팩 플러그인에 넣어주시면서 이 어플리케이션의 이름을 정의를 해주고요. 다음으로는 해당 모듈을 어플리케이션의 모듈을 불러오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엔트리 파일에 대한 이름을 정보를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그렇다면 이 어플리케이션에서 익스포즈하고 있는 모듈들은 어떤 것들인가에 대한 리스트를 익스포즈 영역 내에서 오브젝트 관리로서 보여주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에서 지금 예제에서는 8081 포트에서 서빙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익스포즈되는 리액트 어플리케이션의 컴포넌트는 다음과 같이 예제 컴포넌트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간단한 텍스트를 보여주는 컴포넌트로서 익스포즈를 시켜주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호스트 어플리케이션에는 이와 반대로 리모트라는 부분이 보여지게 되는데요. 즉 이전에 보셨던 8081 포트의 리모트 엔트리라고 하는 파일을 직접 지정을 해줌으로써 우리는 리모트 모듈에 대한 정의를 해주었고요. 이제 리모트 모듈이 정의가 되었기에 이를 동적으로 불러들여서 해당 어플리케이션에서 리모트 어플리케이션에 사용할 수 있는 내부라고 있는 컴포넌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호스트 어플리케이션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고요. 위에 임포트 구문에서처럼 리모트 모듈에서 내부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불러와서 리모트 내부로서 임포트를 하게 될 것이고요. 이를 실제 컴포넌트 구문에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줄은 호스트 어플리케이션을 바로 렌더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줄은 리모트 어플리케이션의 컴포넌트를 들고 와서 렌더링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는 웹팩 컨피규레이션에 있는 이 리모트 옵션에 해당하는 패스에 존재하는 자바스크립트를 저희는 실제 웹페이지가 로드되는 시점에 해당 패스를 접근을 해서 리모트 엔트리 모듈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듈 안에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리모트 내부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가져올 수 있도록 임포트를 허용 가능하게끔 보시는 것처럼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읽어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정보는 리모트 엔트리에 보시는 것처럼 정보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웹팩에서 모듈을 받아와서 사용을 할수 있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전에 Create React 앱의 예제와는 다르게 Next.js에서의 사용에 대한 예를 들어보는데요. Next.js에서는 다이나믹 임포트를 통해서 처리를 하게 될 것이고요. 현재 경우에는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을 처리하기 때문에 SSR False 옵션을 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리모트에 있는 컴포넌트를 가져와서 로드를 하게 될수 있을 것이고요. 서버 사이드 렌더링을 사용할 경우에는 리액트의 레이즈를 이용해서 동적인 임포트를 처리를 하게 될 것이고 리액트 서스펜스를 이용해서 렌더링이 늦어질 때 보여지게 되는 폴백 UI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즉, 우리는 모듈 페더레이션을 이용해서 하나의 호스트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실제 컨테이너 영역은 서로 다른 앱들을 통해서 가져올 수 있을 텐데요. 이 서로 다른 앱들은 모듈 페더레이션을 이용해서 리모트는 리액트가 되거나 뷰가 되거나 스벨트가 되거나 어떠한 프레임워크의 의존성을 가지지 않고 리모트 어플리케이션에서의 컴포넌트 혹은 렌더되는 아이템을 가져와서 모듈을 들고 와서 렌더링을 시켜줄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모듈 페더레이션을 다음과 같이 적용을 하는데요. 호스트 어플리케이션에서는 기존의 어플리케이션 코드를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즉, 보시는 것처럼 상단바에 있는 헤더 부분 그리고 좌측에 있는 사이드바에 대한 컴포넌트 그리고 데이터를 피치해주는 API 레이어나 인증인가 로직 같은 것들을 구현을 해주었고요. 호스트 어플리케이션 내에서는 리모트 어플리케이션의 모듈들을 다의 동적으로 가져와서 렌더링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리모트 어플리케이션에서는 호스트 어플리케이션에서의 컴포넌트와 로직을 가져와서 재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각각의 리모트 어플리케이션에서의 도메인, 피처에 필요한 타입을 정의하고 API 레이어를 정의를 하고 이를 이용한 컴포넌트를 구현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모듈 페더레이션 구조를 저희가 도입을 하면서 겪었었던 문제점과 해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타입스크립트의 지원 문제입니다. 리모트 모듈을 가져오는 데 있어서 리모트 모듈은 자바스크립트 파일이었거든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자바스크립트에는 타입이 없어요. 그러니까 타입이 없다 보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컴파일 시점에 우리의 코드는 타입스크립트로 되어 있는데 가져오는 모듈의 올바른 타입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남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와 관련되어서는 이미 포럼에 모두가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을 쉽게 찾을 수 있었고요. 이런 것들을 찾다 보니까 네, 다음과 같이 다음 타입 디피니션을 가져오는 방식으로 구현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즉, 리모트 엔트리 그리고 타입 디피니션을 리모트 어플리케이션은 모두 제공을 해주고 호스트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이것을 가져와서 컴파일 타임의 타입을 이해를 하고, 즉 우리가 npm 패키지를 사용할 때 특정 패키지들은 타입 패키지를 설치하는 것으로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도 이런 식으로 타입 디피니션을 제공을 해주면 어떨까를 생각을 해보았는데, 이걸 언제 만들지? 지금 하는 일도 충분히 많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래서 좀 더 찾다 보니까 다음과 같은 타입스크립트를 지원해주는 네, 패키지가 존재했었습니다. 즉 호스트와 리모트 어플리케이션 각각의 이 패키지를 설치를 하고 구성을 하게 되었을 때는 타입의 공유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데요. 리모트 어플리케이션에서 해당 플러그인을 사용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네, 리모트 엔트리 파일과 더불어서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타입들을 별도로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호스트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최초 실행 시점에 리모트 어플리케이션에서 타입을 다운로드를 받아서 실제 폴더에 저장을 해두게 되고요. 그리고 난 이후부터는 해당 타입을 이용해서 빌드를 하고 타입에 대한 체크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즉 해당 패키지를 사용함으로써 타입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첫 번째로 한번 실행을 시켜줘야 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즉 다른 어플리케이션에서 타입을 가져오기 위해서 우선 한번 프로젝트를 실행을 시켜줘야 된다는 조금 이상한 동작이 있었고요. 그리고 실행을 했을 때 두 번째 어플리케이션에 있는 네, 디스트 폴더에 있는 해당 타입을 가져와서 첫 번째 호스트 어플리케이션에서 이를 실제로 다운로드를 받아서 압축을 풀고 하는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되는데요. 이 어플리케이션은 단방향 타입을 제공을 해주게 되고요. 저희가 필요한 것은 양방향 타입을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즉 리모트에서 필요한 컴포넌트에 대한 타입, 그리고 호스트 어플리케이션에서의 헤더와 사이드바 그리고 API들에 대한 타입 제공이 필요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런 양방향 타입 제공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보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민을 해보았는데 어떤 컨트리뷰터 같은 경우에는 이 양방향 타입 지원 같은 경우에는 서로 간의 의존성이 연결되다 보니까 의존성의 사이클릭으로 구성으로 인한 빌드의 어려움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보기도 하였고요. 그래도 저희는 필요한 상황이니까 무슨 방법이 있지 않을까 조금 더 서칭을 해보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양방향으로 타입을 제공을 해주는 라이브러리를 찾게 되었는데요. 네이티브 페더레이션 타입스크립트라고 하는 패키지를 사용함으로써 저희는 양방향 타입에 대한 서포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해당 패키지 내에는 네이티브 페더레이션 타입스크립트 호스트와 리모트라고 하는 모듈이 각각 존재했는데요. 이 호스트와 리모트를 각각 사용을 모두 했을 때 하나의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호스트와 리모트의 기능을 하도록 플러그인을 두 개를 넣어줬을 때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고요. 이를 다음과 같이 실제 웹팩 컨피규레이션 내에 페더레이션 플러그인과 그리고 호스트와 리모트 기능을 하게 해주는 네, 네이티브 페더레이션 타입스크립트 플러그인을 모두 넣어주니까 정상적으로 동작을 했었습니다. 사이클릭 구성이 되어서 빌드에 문제가 되지 않나 혹은 런타임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라는 걱정도 해보았었는데요. 다행히 이런 문제는 발생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조금 구조가 이상하고 보기에는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네, 문제 해결을 마쳤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러닝 커브인데요. 다양한 번들러에 대한 많은 지식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모듈 페더레이션 도입을 하기 위해서는요. 즉 우리는 기본적으로 웹팩에 대한 컨피규레이션도 이해를 해야 하고 모듈 페더레이션에 대한 이해도 해야 합니다. 비트를 쓸 경우에는 비트 컨피규레이션도 이해를 해야 할 것이고 롤업.js를 사용하면 롤업에 대한 이해도 해야 하고 Next.js를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또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즉 우리가 사용하는 프레임워크 도구들마다 각각의 컨피규레이션이 존재한다라고 하면은 그것에 대한 이해가 확실한 이해가 되어야 모듈 페더레이션에 도입을 해볼 수 있을 것이고 도입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들이 나왔을 때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문제로는 의존성에 대한 비동기 문제가 발생되는데요.
아마 모듈 페더레이션 도입을 했을 경우에 다음과 같은 에러를 되게 빈번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경우에는 처음 페이지 로드를 하자마자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되었었는데요. 이는 인덱스 파일에서 실제 어플리케이션을 로드를 하게 될 때 의존성이 먼저 로드가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즉 우리가 가져오고자 하는 의존성에 있는 리액트 패키지 같은 것을 미리 먼저 불러오고 난 이후에 해당 렌더를 진행을 해야 하는데 아직 리액트 모듈이 임포트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되었던 것이고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트스트랩이라고 하는 중간 레이어를 하나 두고 부트스트랩을 통해서 실제 리액트를 가져오도록 해서 의존성에 대한 가져오는 순서를 먼저 분리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디펜던시에 대한 로드를 컴포넌트 로드 전에 하는 식으로 작업을 했었었는데요. 이를 보다 컨피그레이션 내에서 간단하게 진행을 해줄 수 있게 되었었는데 이는 모듈 페더레이션 플러그인 내부에 쉐어드 항목 내부에 이거 트루 옵션을 켜줌으로써 진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거 옵션에 대한 트루를 켜주게 될 경우에는 실제 디펜던시를 싱크로너스하게 제공을 해주게 되는데요. 즉 청크를 첫 번째 청크에 항상 의존성 패키지들을 밀어넣어 줌으로써 맨 처음 로드되는 시점에 해당 청크를 불러와서 처리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해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의 경우에는 첫 번째 청크가 커지다 보니까 쉘 어플리케이션, 호스트 어플리케이션 내에서만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하는 것을 실제 도큐멘테이션에서는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Next.js에서는 다행히도 이것과 관련되어서 미리 Next Federation 플러그인이라고 하는 플러그인 내에서 기본적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즉, 많이 사용할 수 있는 패키지들에 대해서 쉐어드 옵션을 미리 제공을 해줌으로써 저희가 이러한 옵션을 빠뜨려서 빌드를 했을 때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막아주는 이점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고 개발을 했다가는 저희가 새로운 서드파티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거나 혹은 저희의 어떠한 패키지를 라이브러리화 했을 때 유사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에 이에 대해서 별도로 정리를 해보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안정적이지 못하다라는 단점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버전이 되게 빈번하게 버전 체인지가 발생됩니다. 즉 저희가 쓰고 있는 패키지의 라이브러리 버전이 잠깐만 뭐 며칠 지나거나 혹은 개발하고 있는 도중에 메이저 버전이 바뀌기도 하고 이러한 빈번한 발전은 즉 이 프로덕트가 활발히 업데이트되고 개발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실제 사용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수많은 버그 체인지들이 있다 보니까 과연 내가 쓰고 있는 버전이 안정적인 버전일까? 스테이블하다고 적혀있는 버전이 과연 진정하게 안정적인 버전일까에 대한 의구심을 가져볼 수 있을 것이고요. 또 다른 문제는 이슈들에 대한 해결 방법이 각각의 버전마다 다르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즉,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버전에서 발생되는 문제가 상위 버전에서는 또 제 원래 버전에서의 해결 방법과 다른 식으로 해결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정한 버전의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레퍼런스가 다소 빈약하다라는 문제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듈 페더레이션을 도입한 이후에 저희가 얻은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조금 빠르게 넘어가 볼 텐데요. 얻은 것으로는 첫 번째는 프로덕트를 공통화할 수 있었습니다. 즉, 여러 개의 프로덕트로 나뉘어서 개발했던 것을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으로 모아서 개발함으로써 각각의 컴포넌트가 서로 다른 스타일로 개발되고 구현되던 것을 공통화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확장의 부담이 감소되었습니다. 즉, 명확한 책임의 경계가 생겼기에 저희는 보다 쉽고 편하게 개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리스크가 예측 가능하도록 설계가 될 수 있었고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 그 문제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상용 프로덕트의 실험적인 기술 도입을 통해서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하고 기술적인 욕구 또한 모두 충족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듈 페더레이션의 도입을 통해서 기본적인 베이스 프로젝트가 매우 복잡해지는 문제가 있었고요. 이제 앞으로 시도해보고 싶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리모트 어플리케이션을 제너레이트 해주는 제너레이터를 만드는 것입니다. 현재 작업 중인 상황이고요. 내가 편리하고자 만든 모듈 페더레이션이 이를 알지 못하는 사용자는 더 불편함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를 잘 알지 못하는 새로운 개발자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기 위해서 호스트 어플리케이션을 혹은 리모트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만들 수 있는 템플릿을 제공을 해주는 것인데요.
하이젠 같은 코드 제너레이터를 이용해서 프로젝트를 템플릿을 만들고 CLI 커맨드를 이용해서 제너레이터를 구현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이를 어떻게 하면 배포하고 관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배포에 대한 파이프라인 구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는 젠킨스에 대한 REST API 등을 이용해서 이러한 배포 잡을 생성하고 처리하는 데 있어서 자동화를 진행해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동적인 리모트의 사용인데요. 실제 리모트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컨피규레이션 파일 내에 직접 명시를 해줘야 합니다. 이는 곧 버전을 스트링에 명시를 해줘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컨피규레이션 파일을 매번 버전이 바뀔 때마다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호스트를 다시 빌드를 해야 되고 그러면은 이 컨피규레이션 파일에 대한 의존성이 발생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는 것은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니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를 동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외부의 환경 변수 혹은 API를 통해서 특정 버전이나 리모트 정보를 받아와서 프로미스 기반의 리모트를 처리하는 방법을 지금 적용하는 것을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라우터 기반의 노출인데요. 실제 익스포즈되는 컴포넌트들을 매번 페이지스 내나 혹은 앱 라우터 내에 명시를 해줘야 될 텐데 이렇게 할 경우에는 매번 또 코드를 다시 수정을 해야 되는 부담이 있을 것입니다. 즉 이렇게 진행을 하지 않고 슬럭을 사용해가지고서 실제 슬럭 내에 이렇게 사용을 했을 때는 각각 매번 코드를 수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슬럭 같은 것을 사용을 해서 실제 어떤 API 패스가 들어왔을 때 그 패스에 대한 컴포넌트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있다라고 한다면 로드라는 식으로 동적으로 진행하면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다른 문제점 하나는 실제 사이드바를 구현하고자 할 때 사이드바가 매 리모트를 추가할 때마다 직접 메뉴를 스태틱하게 적어줘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보시는 것들은 실제 파일에 스태틱하게 정보가 적혀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좀 더 리터레이션해서 읽어서 구성을 하면 어떨까를 고민을 했었고요. 이것을 도입을 가능할지를 검토를 해보았었는데 인젝트 스크립트라고 하는 유틸리티가 실제 모듈 페더레이션 라이브러리에 존재했었습니다. 이 인젝트 스크립트를 사용해서 동적으로 컴포넌트 혹은 스크립트를 읽어들여서 이를 사용해서 페이지에 대한 컴포넌트를 렌더링을 한다던가 다음과 같이 리모트 컴포넌트를 동적으로 리모트 URL 기반으로 해서 URL에 접근을 해서 해당 URL에 있는 실제 컴포넌트 모듈이 존재하는지 확인해서 있다라고 한다면 로드하는 식으로 처리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처리하기 위한 서스펜스 그리고 에러 바운더리로 감싸는 구조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컴포넌트 로드를 하는 로드 컴포넌트라고 하는 함수를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사이드바 메뉴도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실제 동적으로 외부에 있는 웹 서버에 있는 정보를 읽어들여서 이를 기반으로 메뉴를 만들어가지고 해당 메뉴를 렌더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마이크로 프론트엔드의 도입으로 의존성은 분리를 했지만 구성의 어려움은 아직까지 존재를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문제점과 방안들을 생각하고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마이크로 프론트엔드의 도입은 처음 시작하는 프로덕트보다는 확장하는 애플리케이션에 보다 유용하다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 발표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